최근 국내 조선사들이 연이어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산업팀 도혜민 기자와 함께 조선사들의 수주 성적과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 기자, 국내 대표 조선사들의 성적과 좀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4월 기준 네. 가장 높은 수주 실적을 올린 대우조선해양부터 보시겠습니다. LNG 운반선, 원유 운반선, 그리고 잠수함까지 총 23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 한해 목표의 27%를 달성한 건데요. 최근 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가 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1년에 이어 8년 만에 2차 사업을 따내면서 잠수함 사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잠수함 사업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조선 강국에 이어서 해군 방위 산업에서도 저희가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까지 중남미, 아시아, 중동 지역 국가로부터 이 잠수함 시장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추가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전략을 앞세우고 있다고요. 네, 삼성중공업은 현재 총 7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하면서 올해 목표의 13%를 채웠습니다. 7척 가운데 한 척을 제외하고는 북미와 유럽에서의 실적인데요. 지난해 국내 업계 최초로 미국 ABS 선급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최근 노르웨이와 독일에서 친환경 기술을 인증받으면서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의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친환경 스마트십 기술에 대한 선사들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실선 적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네, 현대중공업 그룹은 현재 22척 16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3사 가운데 실적이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2주 사이에 LNG 운반선 등 총 5척 6억 달러 상당의 선박 계약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수주 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LNG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형 LNG선 프로젝트를 실적으로 이어질수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러시아와 카타르의 LNG 프로젝트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LNG선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분야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 네, 영국 조선해운 전문기관인 클락스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받은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실적도 그만큼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호실적 2차, 3차 그리고 더불어서 협력업체까지 좀 이어지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혜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